치료사 김신광입니다. 오늘은 고관절에 좋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무릎 자세에서 시작을 하실게요. 밤무릎 자세에서 뒤에 쪽에 있는 지지하는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뒤에서 보시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무릎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거고요. 발은 우리 몸 안쪽으로 좀 더 오게 되겠죠. 그럼 밑에 이 부분이 뻑뻑하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요. 다 90도로 안 돌아오셔도 괜찮아요. 내 골반이 정면을 볼 수 있으면서 유지할 수 있으면서 돌릴 수 있는 만큼 돌려주세요. 손 하나는 골반에 놓으시고요. 나머지 손도 골반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손은요. 허벅지를 쓸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접히게끔 내려가시면 돼요. 고관절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옆으로 밀어서 내려가서 유지해 주시면 되세요. 중요한 거는 허리가 아니라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옆으로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고관절이, 허리는 움직이지 않게 내려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쉬우시면요, 다른 버전도 있어요. 이때는 뒤에 다리를 돌리지 않으실 거고요. 그냥 그 자세에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앞에 손을 나가 있는 쪽, 반대쪽에 손을 무릎을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한 번 더 옆에서 보여드리면 고관절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들입니다. 위에서 본다면 지지하고 있는 쪽 고관절이 굴복되는 그리고 회전하는 그런 스트레칭입니다. 네. 광동한방병원이 당신의 건강이 됩니다.